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당시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충북 관련 핵심 공약과 국정 과제에도 반영됐습니다. 광역철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일 출퇴근 그 용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가 밀집한 청주 도심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고, 지난해 11월부터는 대전과 세종, 충북을 잇는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의 경제성을 따지는 사전 타당성 용역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주 도심 통과 노선안과 기존 충북선 활용안을 두고 비용 편익 분석, BC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결과는 지난달 나와야 하는데 내년 3월로 연기됐습니다. 갑작스런 연구 용역 기간 연장의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국토부는 충청 광역철도와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나주 등 비수도권 광역철도 5개 선도사업 용역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한 일정 조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의 경제성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충청북도도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찾고 있다는 국토부의 답변을 들어 상황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방 광역철도 특성상 경제성 이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국토부에서는 경제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전타에서 연구 용역을 연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연구 용역 연장의 진위를 정확히 분석해 이에 대해 적극적 대응에 나서는 노력이 남은 석 달 동안 충청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조용광입니다.